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염 고구마 줄기 나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죽염 고구마 줄기 나물 하면요, 죽염은 지금 미네랄 보충이고,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미리 씻어서 그 원래 고구마 줄기를 벗겨서 지금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네 잘라두었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을 우리 한번 리뷰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7월에서 9월이 제철인데 지금이 제철입니다. 고구마 순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클로로겐산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좋고 또 피부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보다도 비타민C가 3배 많고요. 단백질은 배추나 상추보다도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말린 고구마 줄기에는 우유보다 10배 많은 칼슘이 있는데요. 주로 데치거나 볶아서 나물로 무쳐서 잡수시거나 고구마 줄기 김치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경상도 지방에서는 추어탕, 육개장, 된장 등에 넣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시기에 중요한 식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좋고요. 또 피부 미용 90%가 수분이고 또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김이나 또 멜라닌 색소 주근깨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좋고 또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로 베타캐로틴이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좋은 루테인과 베타캐로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또 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에 아주 효과적이고 또 몸속에 들어가면 이 고구마 줄기가 비타민A로 전환이 돼서 눈이 피로하신 분, 특히 우리 유튜버들 편집하시는데 열일을 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예방도 하셔야 되니까 피로를 회복해주고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증진에 좋고 또 칼슘인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속의 칼슘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요. 뼈 건강과 관절 건강, 특히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이나 또 골절상 등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면역력 강화인데요. 특히 코로나 예방식으로는 딱입니다, 여러분. 네. 비타민 A와 C가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클로로겐산,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등이 풍부해서요. 아주 항암 효과까지 있고 빈혈 예방에 장 건강까지 특히 100g에 43kcal 밖에 되지 않아서 수분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소화 기능이 여름에 찬 것만 조금 찾으시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화 기능 약화에 정말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거의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기름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유황마늘, 유황마늘 다져놓은 겁니다. 양반을 다져놓은 거 좀 넣으시고요. 타지 않게, 오늘의 비법은 타지 않게입니다. 타지 않게 잘 불 조절 잘 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노릇노릇하지 않아도 되니까 약간만 좀 볶아주세요. 마늘의 풍미가 올라올 때쯤에 이 고구마 순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줍니다. 특히 물 잘 안 잡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나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내지는 화장실 가기가 좀 무서워서 요즘 또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나 회사 화장실이나 단체 화장실이 같이 쓰는 공중 화장실이 조금 나는 싫다. 그렇게 하셔서 물을 잘 밖에 나가시면 안 잡수시고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주말이나 시간을 내셔서 고구마 줄기 나물, 죽은 고구마 줄기 나물을 꼭 수분 보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염 이게 점점 내려가고 또 수분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죽염 과학생신 오늘은 미리 합니다. 여러분, 죽염 과학생신을 뚜껑을 덮어서 약한 불에서
골고루 찌십시오. 가마솥인데요. 이 아주 잘 만들어진 가마솥이나 조금 두꺼운 솥을 활용하셔서 골고루 익도록 좀 이렇게 놔둡니다. 네, 지금 고구마 줄기가 삶아지는 동안 끄트머리에 넣을 들깨, 들깨를 이 절구에 좀 갈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유황마늘이랑 이 고구마 줄기에서 나오는 수분이 향취가 굉장한데요. 이거를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뒤집으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이렇게 아래 위가 한 번씩 골고루 익도록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완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파릇파릇하게 너무 많이 볶지 않는 게 방금 꿀팁이라고 했는데 저희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익히겠습니다. 네, 뒤집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와서 싱겁습니다. 그래서 자주경 과학생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주경 과학생신. 오늘은 신장 건강이나 또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액젓이라든가 많은 양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겸, 물주겸, 주겸 유황마늘, 들깨가루 그렇게만 가지고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한 양념은 금물입니다.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진한 양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고추도 넣지 않겠습니다. 유황마늘, 주겸, 물주겸, 들깨가루, 국산 콩가루. 자, 이제 불을 끄고요. 너무 많이 볶지 않는 게 포인트지만 그래도 씹을 수 있을 정도의 익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통깨 있으시면 넣어도 되고요. 기름은 마무리는 참기름으로 하겠습니다.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갈아놓은 통들깨 다 넣어주시고요. 참깨 대신 국산 콩가루, 볶은 콩가루인데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국산 콩가루 참깨 대신 한 두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물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삭아삭한 자연의 맛이 느껴지도록 하시는 게 좋고 절대 물에 담궈서 많이 삶으시면 유효 성분이 물에 많이 흘러가겠죠. 물 안 넣으셔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철렁철렁합니다, 물이. 중간 감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정말 콩가루. 오늘의 주겸 고구마 줄기 나물과 함께 곁들일 밥은 가마솥 미역밥입니다. 여기에 귀리와 검은 콩, 그다음에 귀리를 좀 갈았습니다. 찹쌀 넣고요. 주겸과 들기름 조금 넣었습니다. 바다 내용이 물씬 풍기는데요. 미역을 바로 그냥 넣지 않고 그냥 미역 가루로 갈아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풍미가 아주 바다 냄새가 나고 밥에서도 후코이단 밥 되겠습니다. 주겸 고구마 줄기 나물 아주 주겸으로 유황 마늘로만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은 미역, 주겸 미역 콩국수, 여기에 미역가루, 그다음에 검은 콩 삶은, 그다음에 단호박, 그다음에 고구마, 주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식할게요. 네. 바다 냄새가 물 심하네.
구독 좋아요. 네. 오늘도 후코이단 콩국수하고 후코이단 밥, 네, 그 다음에 죽염 고구마 줄기나물로, 네, 건강한 식생활, 네, 지켜나가시고요. 적당량 섭취하시면, 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